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는 하락을 하면서 거래 마감했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번 주에 만약에 CPI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오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 뭐 더 급진적으로는 7월의 금리나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어쨌든 현재까지의 컨센서스는 9월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의견들이 형성되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계속 상승 탄력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닥 시장에 좀 분전하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만회했는데 과연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으로 투자 이어가야 할지 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인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지시인포 박수범 대표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이슈들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오현진 팀장님, 오늘 장 출발 전에 어떤 이슈들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좀 반도체가 뜨겁기 때문에 또 반도체 관련된 이슈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반도체 전공정 업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AI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장비주는 이제 대부분 후공정 업체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습니다. HBM에서는 아무래도 후공정의 이제 역할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주가 반등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공정 장비 업체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DRAM의 전환 투자를 위한 전공정 장비 출하가 확대되면서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HBM에 이제 계속해서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DRAM의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방송 그 얘기들 경제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용 DRAM의 공급 부족 현상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수주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업체인 뭐 원익 IPS라든지 뭐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낙폭과대 섹터 엔터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낙폭과대 섹터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또 엔터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달 BTS 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BTS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전역을 할 거고요. NCT127과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이달 중에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은 또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YG엔터의 뭐 베이비몬스터라든지 그 JYP의 엔믹스를 비롯한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도 하반기에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름을 기점으로 가을, 겨울까지 콘서트들도 또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2분기 실적 컨서스로 보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그래도 SM이 이제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뭐 SM 포함해서 이제 국내 대형 엔터사 모두가 낙폭과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가격 매력은 있으니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벤트 관련된 얘기인데 그 내일 삼성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가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 정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G폴드 6, 그리고 갤럭시 워치 7, 그리고 갤럭시 링이 이 행사에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갤럭시 폴드 6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4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삼성에서 AI를 적용하는 폰입니다. 그래서 S24가 AI를 적용하면서 상당히 좋은 판매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폴드 6의 판매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갤럭시 부품주를 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갤럭시 링 같은 경우 관심이 가장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 한 49만 원대 정도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삼성에서 나오는 최초의 그 반지 형태 제품으로서 얼리 어댑터의 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을 감싸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부분에 특화된 뭐 당 측정이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포함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링의 판매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링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종목 여러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FPCB를 공급하는 업체가 그 인터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을 했는데 갤럭시 링 관련주로 묶여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은 반도체 가운데 전공정, 그리고 엔터주, 그리고 갤럭시 언팩 행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원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조선주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조선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은데요. 뭐 그만큼 수주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지금 이제 HD현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제 초대형 이제 가스 운반선 운반선 관련해서 이제 두 척, 뭐 PC선 두 척해서 총 약 5천억 정도 어제 공시에 좀 나왔었죠. 뭐 이런 공시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총 122척입니다. 지금 수주한 게 올해 수주한 게 122척인데 자, 이 중에서 지금 현재 129억 5천만 달러를 수주했는데 목표가 올해 목표가 원래 135억 달러였어요. 이미 지금 현재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 목표 달성의 이제 95.9%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수주 목표가 97억 달러인데 지금 이제 51% 정도 수주를 했죠. 49억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수주를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하나오션이 얼마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또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삼성중공업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뭐 하나오션이 지금 이제 하반기에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의 이제 MRO 그러니까 뭐 MRO 사업을 이제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좀 나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쪽을 뭐 미국에 있는 조선 선박에 대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고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 실적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NPU라든가 지금 LPDDR 쪽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NPU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CPU가 있고 뭐 DPU가 있고 NPU가 있는데 N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머리에 이제 뉴럴과 같은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NPU라고 좀 명칭을 좀 붙인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뭐 관련 종목으로는 지금 현재 뭐 칩셋 미디어라든가 오픈엣지라든가 넷패스라든가 텔레칩스라든가 엑시코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들어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고요. LPDDR이란다면 우리가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DDR도 있고 뭐 GDDR도 있고 하는데 LPDDR은 말 그대로 이제 로프아웃입니다. 그 뭐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LPDDR을 통해서 전력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의료 데이터 쪽입니다. 의료 데이터 쪽에 이제 AI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서 FDA 미국의 FDA 승인도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AI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 시장 같은 약 21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북미야 수출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전 탑3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한번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